안녕하세요, 리자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P 프로브 4520S 노트북의 해체 작업 및 CMOS 초기화 작업 관련 영상입니다. 본 노트북에 대한 스펙입니다. CPU는 인텔 코어 i5 430M 2.66GHz에 최고 2.93GHz로 동작 가능합니다. 칩셋은 모바일 인텔 HM57 익스프레스 칩셋이 있습니다. DDR3 SDRM이 쓰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바닥면입니다. 배터리 분리를 위해 노트북 바닥면에 있는 두 개의 레버를 동시에 안쪽으로 당깁니다. 노트북 해체를 위해 세 개의 스크류를 제거합니다. 노트북 해체를 위해 뒤쪽 면에 있는 스크류 두 개를 제거합니다. LED 보호 커버를 제거합니다. 키보드 분리를 위해 스크류 두 개를 제거합니다. 키보드 FPCB 케이블을 노트북 번체로부터 분리합니다. 스크류 한 개를 제거 후 CPU 보호 커버를 분리합니다. 스크류 두 개를 제거 후 팜레스 전체를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본체로부터 분리합니다. 저장 장치 분리를 위해 스크류 세 개를 제거합니다. 저장 장치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DVD 드라이브를 제거하기 위해 스크류 한 개를 제거합니다. CPU 쿨러 제거를 위해 4개의 스크류 및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CPU 쿨러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i5-480M CPU입니다. CPU 다이비 그리스가 다 말라있습니다.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쿨러를 통해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 컴퓨터 오동작이 원인이 됩니다. 왼쪽 스피커를 제거합니다. 오른쪽 스피커를 제거합니다. 디스플레이 분리를 위해 왼쪽 힌지에 있는 육각톡 스크류를 제거합니다. 디스플레이 분리를 위해 오른쪽 힌지에 있는 육각톡 스크류를 제거합니다. 노트북 본체에 고정되어 있는 와이파이 모듈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디스플레이를 본체로부터 분리한 상태입니다. 육각톡 스크류를 제거한 후 가이드 플레이트를 하판으로부터 분리합니다. 본체로부터 분리한 가이드 플레이트 위쪽 면입니다. 본체로부터 분리한 가이드 플레이트 아래쪽 면입니다. 노트북 하판과 메인보드입니다. CMOS 클리를 위해 배터리를 제거 후 약 5분 정도 방치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단자를 금속 도구로 단락시키면 됩니다. 방열판을 제거한 모바일 인텔 HM57 익스프레스 칩셋입니다. 노트북 메인보드 바닥면입니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전원부 부품들입니다. CPU와 CMOS 배터리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CPU는 i7-640M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노트북 내 먼지 제거 및 CPU 다이에 그리스를 도포한 후 재조립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HP 프로브 4520S 노트북의 해체 작업 및 CMOS 클리어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